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23일 목요일 개장전 시황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해외시장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62% 상승, 나스닥 0.24% 상승, 반도체 지수도 0.42% 상승했습니다. 자, 유럽은요 상대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0.51% 독일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에서 주당 $600 지급하고 있던 실업수당 공화당에서 $400로 줄이는 대신에 연말까지 지급하겠다. 자, 이런 부분들 논의에 있고요.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성공 시 미국 정부가 대량으로 구매 예정이다. 이런 뉴스들 때문에 5.1% 상승했고요. 지금 이제 장 마치고 발표했습니다만 테슬라가 4분기 연속 흑자 1억 500만 달러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시간 내에서 1.5% 상승으로 마감됐던 주가가 시간 내에서 5% 이상 추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4% 실적 발표했습니다. 1.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장 마감 이후에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현재 조금 약세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 마찰이 좀 여전히 있고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미국이 중국 총영사관 휴스턴에 있는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폐쇄하라.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적 재산권 침해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중국의 해커 두 명을 체포를 하면서 대선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지가 좀 있다 라는 그런 부분으로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해라. 이런 조치에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마찰의 요인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미국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 가져오고 있다. 6월 PMI 지수도 전월 43.1에서 52.6으로 발표되고 소비자 신뢰지수 고용지표 등 다 어느정도 양호한 흐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괜찮은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럽은요 미중 간의 갈등 증폭 우려 때문에 먼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면 선물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이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개장해서 상당히 오르락 내리락 좀 했고 비교적 다우존스는 양호하게 이틀 동안 올라오는 반면에 나스닥은 조금 흔들흔들하면서 선물은 한 시간 더 거래를 하거든요. 조금 처지면서 마무리됐다. 나중에 7시에 재개장하는 미국 선물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우리나라 개장 상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미국 선물을 체크하시고 장에 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골드 선물 보시면 강하게 상승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자, 최근에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도 상승하고 주식도 같이 상승하는 조금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인데요. 오일도 뭐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마이너스까지 갔던 그러한 오일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41달러 유지하고 있습니다. 39달러와 41달러 사이에 박스권 정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 넣고 있습니다. 유가도 안정적으로 8월부터는 감산 조금 줄이겠다 그런 뉴스들 나오고 있죠. 그리고 경제 재개 코로나 확산세는 좀 있습니다만 다시 출근을 한다든지
그렇게 움직임이 조금 늘어났을 때 휘발유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장 재가동했을 때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일은 점진적으로 상승한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비해 약달러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환율 1195원, 이러한 가격대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가격이거든요. 조금 길게 보시자면 예전에 외국인들의 대한민국을 투자하는 시점을 보시면 1250원대에서 많이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1200원대도 밑으로 하회했으니 달러 약세는 뭡니까? 원화 강세거든요. 원화 강세라 하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달러 자산이 아닌 원화 자산이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환율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안 들어오던 외국인들이, 그죠? 그렇게 안 들어오던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강력한 매수세는 현재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퐁당퐁당으로 하루 정도는 나오고 있는 모습이니까, 자, 어저께 잠깐 쉬어줬습니다. 기관외국인 쌍끌림 매도 넣으면서요. 우리나라 시장 0.01% 약보합으로 마감됐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0.26% 5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수급에 나와 있는데요. 전일은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다면요. 코스닥은요, 외국인이 497억 매수를 해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상승해서 마무리했다 이겁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 쪽으로 조금 더 탄력을 받으면서 나스닥은 워낙 많이 오른 주도주들이 조금 흔들림도 나오고 있으니 다우존스는 추가 상승에, 나스닥은 추가 상승에 부담감이 좀 있다 한다면, 다우존스는 그에 비해서 조금 조정의 폭도 컸고,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억눌렸던 주가들이 반등 나올 수 있는, 자, 그러한 포인트들이 조금 변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언택트 위주 상당히 강세 보였고, 그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최근에 뭐핫 이슈라 한다면 자동차가 되겠죠. 자동차가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면서 저가 메리트가 있는 그죠? 금융주, 증권주까지도 반등하는 요즘이었는데요. 자, 어저께 특징은 기존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언택트 관련주들이 또 반등에 이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전전일 2% 이상 올랐던 부분에 대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자동차 그리고 조선주도 좀 쉬어가는 모습. 자, 그에 비해 카카오, 네이버 크게 큰 폭으로 상승을 못했습니다만 이제 조정을 좀 마무리하는, 그리고 재반등 구간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주 상당히 전일 강세 보였던 종목들 좀 있고요. 5G가 비교적 강세였고, 2차전지가 비교적 강세, 그리고 그린뉴딜의 두산중공업, 그리고 뭐 유니슨, OCI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반등 시도 나오거든요. 자, NC소프트도 하락을 멈추고 이제 반등 시도 나옵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언택트, 이제 조정 마치고 상승 국면인가, 이렇게 나중에 제목을 붙이고 싶은데요. 삼성전자 여전히 최근에 외국인 상당히 강하게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 한 달여 전부터 매수에 들어가도 된다는 기조, 그리고 홀딩 가능하다는 기조, 여전히 중장기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니까요, SK하이닉스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하웨이향 문제가 좀 있다. SK하이닉스가 하웨이의 10% 정도 매출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화웨이가 하이엔드급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출시 부분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하니 그 부분의 공급량에 조금 차질이 있어서 주가가 좀 부진하다. 그런 뉴스를 오늘 봤는데요. 그 뉴스를 굳이 보지 않아도 닥터케이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못하고 삼성전자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추세가 돌려낸 시점이고 이평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항이 없고 지지가 많이 있다 이거죠. 탄탄하게 받쳐놓고. 그러나 SK하이닉스의 상황을 삼성전자의 주가의 위치로 보자면 여기 위치다 이겁니다. SK하이닉스는요. 수급도 삼성전자가 훨씬 양호하고요. 자, 여기 위치를 했습니다. 자, 보시죠. 뿅. 보십시오. 그죠? 위에 뭐가 있습니까? 위에 저항들이 잔재하고 있고 이평선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도 보시면 삼성전자에 비해서 외국인들 최근에 이제 며칠 좀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보십시오. 수급 별로 좋지 않으니까 삼성전자에 집중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도망가듯이 던지고 갈 필요 없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별로 관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총 2위를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조금 지지부진할지 몰라도 뭐 폭락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연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적당한 시점에 반등 넣으면 좀 액티브한 종목을 원하신다면 좀 반등했을 때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실제로 닥터케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교체 뭘로 교체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로 교체했는데 성공이다 이겁니다. 그죠? 훨씬 더 탄력 있게 가거든요. 오늘 만약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종목이 딱 탄탄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매수세 한번 들어온다면 훨씬 더잘갈수 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도 계속 3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를 집중하시라? 20일 인근을 집중하시라. 그죠? 20일 인근에 이렇게 지지의 모습이 보이면 매수에 들어갈 수 있다. 상당히 강력한 닥터케이는 지금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카카오 매수 들어갔습니다. 매수 들어가서 일단은 20일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도 외국인 기관의 매도를 조금 막고 있습니다만,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매력이 있는 현재 구간이 강한 급등을 한 상황에서 편입을 하고 싶은 사람의 기준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전고점까지 가능한 조정권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 재상승 기대되니까 카카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 의견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네이버는요, 카카오보다는 조정폭이 비교적 깊다 할수 있겠습니다. 20일 이탈했기 때문에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에 먼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 상당히 강하게 5G에 대한 이슈 때문에 시장 어저께 코스닥 쪽에 바이오와 함께 시장 견인했던 주역이 KMW다 할수 있겠습니다. 5일선 이탈 전까지는 홀딩 가능합니다. 자,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매수는 6만 5천 원권 정도, 6만 6천 원권 정도로 조정을 받은 이후에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2차전지의 LG화학도 편입 들어갔습니다. 어저께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오늘도 주가의 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일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조정을 좀 받은 언택트 쪽이 돌아서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간파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종가권 3시 인근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 추가 상승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강력한 승부수를 띄웠는데 성공할지 여부는 개장해 보면 알겠죠. 언택트 쪽으로 다시 한번더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지금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좁은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31만 5천 원을 한번더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31만 5천 원 권역에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20일 권역인 31만 5천 원을 이탈한다면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은 차익 실현 좀 하시면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30만 원권에서 다시 재반등할 때
매수. 그러면 단가가 낮아지기도 하고 차익 실현도 일부 해 나가니까 절대로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33만 원대 고점 돌파를 시도했습니다만 자꾸 밀려요. 아직까지는 비교적 셀트리온도 많이 올랐거든요. 자,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도 같이 좀 동반되고 있는 것 같다. 자, 하지만 진단 키트 유럽 CE 승인이라든지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관심 있게 계속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가능하겠다. 33만 원 전고점 돌파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닥터케이는 36만 7천 원에 전고점도 뚫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닥터케이는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오른 이후에 조금 다지기 과정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진단키트 BBB와 합작으로 진단키트 유럽 승인도 났는데요. 미국은 셀트리온 USA에서 유통을 담당할 테고요. 나머지 지역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램시마가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 해서 영국에서 임상 실험 진행 중이고 여타 나머지 포트폴리오 군들 양호한 실적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0만 원권 지지하는 모습 한번더 확인되고 있습니다. 60일 깨지 않는다면 전고점 인근까지는 충분히 추라이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다만 걸림돌인 11만 원권, 21권을 지금 좀처럼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하게 21 돌파가 나오는 장대 양봉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까지 한번 말씀드리자면 알테오젠은 기존에 정맥 주사로 맞던 링거 한 번에 SC 피하 주사로 바꿀 수 있는 그 기술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약품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계약이라든지 그런 이슈들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올랐고요. 조정도 좀 적당히 받았습니다. 닥터케이가 강조하는 게 여기 포인트입니다. 자, 20일 인근에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은 20일 인근에 가면 지지를 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알테오전도 강하게 갔다 그대로 밀렸습니다만 20일 다시 회복하면서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니까 자, 여기 구간은 매수 포인트였다. 자, 우리 대표 선수 한 명이 1년의 수익을 먼저 목표를 달성하고 휴가를 갔는데요. 알테오젠 완전 주력이었거든요. 어저께 카톡으로 매수 포인트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골프 좀 시원하게 치려고 했는데 비도 오고 주식이나 할 걸요.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했는데요. 알테오젠도 현재 추가 상승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진단 키트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시젠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고요. 자, 시젠이 양호하게 계속 치고 가니까 수젠텍 지금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습니다. 한 3만 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 자, 우상향 털어내고 상당한 강력한 상승세는 조금 훼손됐습니다만 코로나가 아직까지 확산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의 수요는 아직까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적당히 한 3만 원 인근 내지는 상황 봐서 수익 충분히 추가로 실현할 수 있다. 여기서 들어가서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변동폭은 조금 주가의 변동폭은 조금 큰 편에 속하는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3%까지 왔다 갔다 8%의 진폭 아주 가볍게 나오는 그런 좀 가벼운 종목인데요.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데요. 두산중공업과 같은 이런 지금 현재 정책 이슈가 있는 그죠? 이런 종목들 고점부에서 따라가시면 안 된다. 어저께 오시아에서 아침 생방송에서 매수 가지고 있는 분 있었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절반 팔았습니다 하길래 깨지니까 그죠?
다시 올라타는 거 보고 매수 의견 사자마자 9% 이상 날아가는 그런 리딩이 전지 방송에 있으니까요. 한 10분 정도 보시면 나오겠네요. 한번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국이 일단 양호하게 마무리 됐으니까 우리나라도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중국도 큰 폭으로 하락 이후에 재반등 나오는 양호한 흐름이니까 크게 무리 없이 언택트 관련주들 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루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침에 개장 전 방송 여러분들께 도움되도록 꾸준히 올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나중에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